이번 시간에는 수채화로 가을나무를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필요한 준비물은 도화지 2장, 수채화 용구, 가위, 풀입니다. 도화지 밑에는 다른 도화지나 매트를 깔고 채색하면 책상에 묻지 않고 깔끔하게 활동할 수 있어요. 이렇게 하면 수채화 연습도 하면서 멋진 가을 풍경 꾸미기 완성입니다. 색깔만 다르게 하면 봄, 여름, 가을, 겨울 4계절 모두 표현할 수 있겠죠? 오늘도 화이팅입니다.